저기요, 다 왔으니까 일어나봐요. 아니, 다 왔으니까 이제 일어나 보라고요. 아, 진짜. 저기요. 야, 이 시간에? 응? 아이고, 언니나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저기, 일단 좀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아니,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쟤를 왜 의사 선생님이... 아, 예, 요 앞에서 만났어요. 몸을 못 가누길래.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예. 나 참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네. 제가 왜 생전 안 하던 짓을. 혹시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? 말이 부르신 줄 알았네. 설마 왜 이렇게 온기가 없어요? 어디 저 남극에서 오셨나? 선생님은요, 정말로요, 아주 나쁜 놈이에요.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요? 키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데, 아주 이제 네 아빠의 강호까지. 아니 왜 자꾸 그 집구석이랑 얽혀드는 거야? 아니 뭐 볼 거 있는 집구석이라고? 아유 진짜. 어쨌든 신기해. 어? 참 신기해. 어, 이제 오니? 밥은? 먹었어요. 손님 왔어요? 손님은 무슨? 에이, 저기 옥탑방 사람들 왔었어. 아버지가 저녁 식사 초대했거든. 옥탑방 사람들? 아참, 야, 근데 너 왜 말 안 했어? 뭘요? 옥탑방 아저씨, 네 병원 경비라는 거. 그리고 그 집 아줌마 환자로 만났었다는 거. 아, 예. 아유, 그런 중요한 얘기는 얘 말했었어야지. 아저씨 얘기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줄 알았죠.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실게요. 응, 그래. 강우 제대로 신나셨나 보네. 얼굴이 빨간 것 같은데? 아니. 이거야, 원. 밥통이 없으니 끼니마다 냄비밥 퍼는 것도 일이네, 일이야. 어떻게 된 놈의 살림살이가 밥통 하나 없어. 아이고, 그러니 그의 팬네가 우리를 무시할 만도 하지. 재수없게 생겼다. 어디 저 남극에서 오셨나? 아, 일가견이 있어. 아줌마, 소주 한 병 놔주세요. 정말 좋아! 아주! 반납해주고 싶었어요. 나쁜 놈이에요. 아, 못 살아. 아, 못 살아. 야, 고개 니가 미쳤지? 아, 미친. 밥 먹어. 어제는 누구랑 웬술을 그렇게 떡이 되도록 마셨냐? 그냥 어쩌다가. 아니, 너도 술 마셨어? 네, 오랜만에 70도 되고 간만에 친구들이랑. 아, 얼마나 마셨길래 몸도 못 가나서 다 큰 처녀가 남자 등에 업혀와. 남자? 남자 누구? 기억 안 나? 아랫집 의사 선생. 널브러진 너를 업고 한밤중에 왔더라. 아니,
저건 또 무슨 소리야? 아랫집 엄마 알면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. 가뜩이나 우리 식구 눈에 까신데 착잡 피지 않게 행동거지 조심해. 알았어. 다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. 절대, 절대 그런 일 없어. 절대. 그리고 오늘 차태민 선생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식사 대접한다고 언제 시간 되냐고 좀 물어봐. 그 선생 덕에 방 얻어, 복순이 직장 얻어. 그런데 입 딱 씻으면 우리가 사람이야. 누추하지만 집에 오시라고 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서 대접해야지. 그래. 아,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. 응? 어? 오늘 중으로 꼭 전화 넣어. 꼭 그렇게 해야 해? 전 그러고 싶으면 엄마가 해. 난 좀 그렇다. 먼저 일어날게요. 속이 영 안 좋아서. 어쩔 거야? 할 거야? 말 거야? 쟤 쑥스러워서 그래. 당신 전화해. 아, 그나저나 이 콩나물국 되게 시원하네. 이거 한 그릇만 더 줘. 어? 도대체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? 남주, 오늘부터 주방에서 근무하는 거 알죠? 네. 그런데 주방장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주방에서 잘 견뎌낼까 그게 걱정입니다. 그보다 더한 것도 견뎌야죠. 주방장하고의 관계, 남주 스스로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. 섣불리 강 시장 나서지 말아요. 알겠습니다, 사장님. 나가봐. 순위로 거듭나는 거야. 홀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요? 주방에서 일해요? 그런데요? 같이 일하게 됐네요. 우리 정식으로 인사해요. 난요, 공복순이라고 해요. 이름이 뭐예요? 차남주 씨구나. 아니, 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넌 또 뭐... 아니, 이거 나더러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? 아니면 누구 성질 테스트 하자는 거야? 뭐해?